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두 팀 감독님들을 만나볼 건데요. 강남 레이커스 팀은 지난해 우승팀이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번에도 당연히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커스 파이팅! 디보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 슈가가 따냈어요. 자 이현. 아 이현. 자 슈가. 활짝 내주고 두 점 좋아요. 자 슈가. 활짝 내주고 두 점 좋아요. 아. 왼손은 거둘뿐. 그렇습니다. 왼손은 거뒀네요. 아, 그렇죠. 예. 줄 줄 아는군요. 그렇습니다. 팔방 미인이에요. 자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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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달합니다. 네. 아우. 거의 뭐 지금 백주부님이 오셨어요. 네, 설탕이 저, 계속 예. 들어가요. 퍼프 정진은 리바운드. 퍼프의 그 여섯 대박. 자 파고드는 과정 반칙을 이끌어내는 인수. 그렇습니다. 어 말씀드렸지만 이현 선수는 콜라를 먹네요. 아 괜찮습니까? 저거? 글쎄 시합 때 선수들 콜라 절대 안 먹거든요. 한 잔을 마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8점 뒤쳐져 있는 많이 큰 조던 후반전 공격 시작을 합니다. 딱 많이도 안 돼요. 중요할 때만 딱딱 뛰고 있어요. 린스슛 짧았고요. 자 박스아웃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박스아웃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자 돌아가면서 인수. 자 인수. 아 약간 아, 서둘렀어요. 네, 당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마청이 뭘 하나 물꼬를 터졌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고결 슈가에게 안쪽 넣어주고요. 자 21초 남았어요. 강남 레이커스는 다시 정진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김훈 감독이 이 멤버로 그대로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 하지만 자 석점 강인 한 번 더 강인. 자 석점 강인 한 번 더 강인. 터졌어. 민규 선수가 좀 슛을 서둘렀네요. 아, 필도 자 공단도 걷어냈어. 아, 많이 급조다. 급할 필요 없어요. 앞쪽 잘 봐줬고 슈가. 슈가의 레이업. 자 슈가 선수의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자 슈가 보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들어가네요. 아 창민 선수는 공을 왔다 갔다 흔드는데 역도 선수가 이렇게 역기해 주는 예. 것 같아요. 사이드에서 것 같아요. 사이드에서 석점! 석점 쏘면서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8대 19로 강남 레이커스가 마니 큰 조던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Yeah, 뭐 당연하죠. 어, 저희 팀이 뭐 네. 이렇게 방심만 안 하면 당연히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모습을 본 박영규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강남 레이커스의 이연패냐? 강남 레이커스의 이연패냐? 아니면 슈타인 선수의 새로운 수비 앞에 두고 올라가요. 정진 들어갔습니다. 수비 앞에 두고 올라가요. 정진 들어갔습니다. 밑으로 넘어옵니다. 자 슈가 정용호 선수 웃으면서 왔더니 슈가 선수가 인상 쓰면서 막았어요. 자 다시 한번 쇼리 안쪽 넣어주고요. 아 슬피 아, 연결 좋지 못했습니다. 막아 연결할까요? 자 슈가 자 슈가 수비 앞에 두고 올라가는데 아, 짐 헬드볼 결승전 답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이 상당히 예, 이동 자체가 지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한 번 더 석점 또 들어갔어요. 아, 자, 한 번 더 석점 또 들어갔어요. 아, 전우서 아, 지금 전우 선수 준결승 때도 결정적인 석점, 결정적인 석점 안쪽 빠르게 넣어주고 쇼리. 자, 쇼리. 쇼리 두 자 오죽하면 창민이 와서 하이파이브를 네. 해주잖아요. 상대라고 상대팀이 하이파이브를 해줍니다. 그렇지. 안 들어가요. 아, 정우만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저 원래 들어갈 만한데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스틸입니다. 자 정우만 두 점.
자, 정용화! 자, 정용화!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네, 어째 펜으로 떠들려 확률이 한 70%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때는 한 70%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때문에 자유투가 안 들어가요. 정용화, 정용화 이게 무득점으로 끝이나요? 자, 정용화 선수 아직까지 무득점. 자, 강남 레이커스도 지는 선수가 잠깐 쉬는 사이에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고결. 자, 슈가. 슈가. 아, 자, 이번에도 스킬 민혁 빨라요. 네. 2점 전반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점수인데요. 그렇죠. 네. 일단 전반전은 김승현 감독의 전술이 통했다.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정진웅 선수가 경기 시작 전까지 몸풀 때 계속 해맑게 웃다가 그렇죠.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강남 레이커스의 성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 들어왔어요. 첫 번째 슛 2점. 자, 레오. 레오가 나왔는데요. 아, 뺏겼어요. 실책. 레오 아, 뺏겼어요. 실책. 자, 2회. 아, 갈라줬어요. 전우성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자, 정진웅. 정진은 수비 두 명, 수비 두 명! 아! 성공시킵니다, 정진은! 아, 해내네요. 그쵸. 자, 본인이 열렸어요. 열렸어요!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정진은! 들어가지 않고 한 정진은! 들어가지 않고 한 다시 정진은! 들어가지 않고 한 아, 여기 돌아갈 때, 이것을 안 하고 내려올 때 살짝 올라가서 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또 내려올 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내려올 때 올라가면 펄을 만들어내는 거. 네. 그렇죠. 요게 정말 농구의 어떤 그 센스인데. 네. 저런 것도 많이 남았네요. 전우성! 안쪽 넣어주고 싶게. 안쪽 넣어주고 싶게. 오늘의 득점 전우성의 에이패스. 야, 김우중 선수가 드디어 농구 입문에 뛰어야 돼요. 아! 자, 일단 붙었는데요. 아, 자, 지금 과열됐어요. 지금 양 선수들이. 아, 선수들이. 자, 지금. 자, 지금. 결승전이다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자. 친구들이 본 건 많아요. 네, 본 게 많아요. 이래저래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아, 민혁 다시 한번 정진은. 아, 대단한 드리블. 자, 다시 정진은. 들어갔습니다! 카운트! 3점이나 1점 일단 공격도 자, 빨리 해줘야 돼요. 정우가 못 살고! 아, 아니, 공격도 빨리 해줘야 돼요. 정우가 못 살고! 아, 아니, 정우가 해줘야 돼요. 정우가 못 살고! 아, 아니, 정우가! 덩크를 노린 겁니다. 그래,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빈스카트보다 점프가 1m 정도 낮으면서 그렇죠. 아쉽게도 성공시키지 못했고요. 올라가야 돼요. 자, 던지 2구. 자, 던지죠. 깨끗하게. 아, 들어가면서 20대 14 결국 오늘 우승팀은 강남 레이커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는 선수에게도 금메달이 수여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